안녕하세요. 쌍의 모든 리뷰 세몰입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또 약간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. 바로 요 친구입니다. 요 친구이고 이렇게 뭔가 색깔도 뭐 좀 섞여 있고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퀴노아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퀴노아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죠.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자, 이 퀴노아는 고대국식의 한 종류입니다. 옛날에 이제 잉카에서 많이 남아메리카에서 많이 재배를 했다가 그러다가 점점 재배가 줄었다가 최근에 이제 웰빙의 붐을 타고 점점 또 재배를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과연 퀴노아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효능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먹나 제가 직접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퀴노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대 곡물의 한 종류입니다. 맛은 사실 뭐 크게 없습니다. 대신에 글루텐이 없습니다.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곡분들이 알러지를 잘 일으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많고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퀴노아에는 특이하게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소 많이 있고 특히 그 요즘에 채식하시는 분들 많아지시죠? 채식주의자분들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 퀴노아를 많이들 먹습니다. 퀴노아가 이제 색깔에 따라서 뭐 이제 여기 흰 거는 화이트 퀴노아, 그 다음에 검은 거는 블랙 퀴노아, 빨간 거는 레드 퀴노아. 아, 쉽죠? 네,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화이트 퀴노아랑 여기 뭐냐 뭐 레드 퀴노아랑 뭐 블랙 퀴노아랑 섞여 있거든요. 섞여 있는데 이거 원래는 각각 따로 팔아요. 따로 파는 것도 있고 섞여서 파는 것도 있는데 뭘 드셔도 괜찮은데 이제 여기 보이는 그 레드 퀴노아 있거든요. 레드 퀴노아가 단백질이랑 칼슘이 다른 퀴노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뭐 그래서 억지로 근데 레드 퀴노아 이거 찾아 드실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거 집에 화이트가 있으면 화이트 드시고 레드가 있으면 레드 드시고 색깔별로 본인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 퀴노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 웰빙 열풍이 불면서 이 퀴노아라든지 아마란스라든지 이런 고대 곡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이게 그 글루텐이 없습니다. 글루텐이 우리가 밀가루 보면은 밀가루에 이제 찰기 있는 거 있잖아요. 찰기 먹으면 이제 쫄깃쫄깃하고 이제 이런 느낌이 잘 없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글루텐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 뭐 위장 장애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퀴노아가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쌀밥 흰쌀밥 우리가 잘 먹잖아요. 흰쌀밥 먹고 외국에서는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많이 먹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건강상의 불리함들을 이제 퀴노아가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먹는 경우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밥에다가 넣어서 많이 먹고 외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샐러드를 해서 먹거든요. 요게 이렇게 보여도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은 곡식입니다. 뭐 사실 이 퀴노아는 뭐 곡물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고 뭐 오랜 기간 꾸준히 밥에다가 조금씩 뭐 잡곡 넣어드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넣어드시면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드시는 분들 뭐 채식주의자분들은 요렇게 퀴노아를 드시면서 밥, 쌀밥 대신에 요 같이 넣고 드시면은 영양 보충에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거 제가 참 어떻게 먹어봐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. 다른 거는 그냥 먹으면 되는데 곡식이라서 그냥 먹기가 그런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그 처음에 먹을 때는 쓰고 떫은 맛이 나는데 좀 씹다 보니까 약간 좀 고소하고 그 곡식 특유의 맛잖아요. 그런 게 날려고 하다가 좀 더 씹으니까 다시 써졌어요. 이거 요리하실 때 물에 잘 씻으셔야 돼요. 잘 씻어야 되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이 껍질에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인삼이나 도라지에 있는 그 사포닌 있잖아요. 그게 여기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밥 하실 때 이거 그냥 넣으면은 좀 써요. 쓰고 밥에 하실 때는 이거 물로 씻어가지고 껍질에 사포닌 성분들 제거한 다음에 밥을 하시는 게 맛의 측면에서는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 하시면은 사포닌 특징이 뭐냐면은 쭉 이렇게 하면 거품이 많이 나요. 거품이. 거품이 좀 덜 난다 싶으면은 이제 껍질에 사포닌이 빠진 거니까 그때 이제 밥에다가 넣으셔가지고 드시면 됩니다. 아, 근데
생각보다 근데 괜찮아요. 먹어보니까 밥이나 샐러드 가지고 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요즘에는 이런 국물들이 우주 식량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. 탄수화물도 있으면서 이제 단백질도 많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철분들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분들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고,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예외이긴 하지만 다른 기근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인구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퀴노아라든지 아마란스라든지 이런 고대 곡식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모리, 오늘은 저희가 이 슈퍼푸드 퀴노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. 이거를 챙겨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챙겨 드시고 우리 몸을 위해서 더 좋으니까 그런 식사들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하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